진심으로 인사부터 올릴게요. 우리 내일대로 우리 낸 곰탕 같은 목소리의 그녀 울산의 딸 홍정아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기 뒤에도 안녕하세요. 와 역시 고향이 좋다. 이렇게 다들 보라색 물결을 만들어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오늘 제 사회 우리 예루와 우리 여러분들이 모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울산 예총에서 또 이렇게 성대하게 공연을 열어주셔서 정말 정말 홍자 감사합니다. 그리고 홍자를 초대해줘서도 감사합니다. 우리 예총 회장님, 이석 회장님 감사하고요. 오늘 홍자 첫 곡으로 불러드렸던 노래가 화양연화라는 노래거든요. 홍자 신곡이에요, 여러분. 우리 울산 고향분들 홍자 신곡 나왔어요. 어때요? 좋아요? 괜찮아요? 홍자 요걸로 듣고 있어가지고 저 뒤에까지 잘 들렸어요? 홍자 노래 잘하는 거 티 났어요. 화양연화라는 노래 그 제목의 뜻이요.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, 내 생에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뜻하거든요. 우리 여러분과 우리 예루아에서 만난 홍자와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의 오늘 지금 이 순간 또한 저에게는 화양연화입니다. 여러분 감사해요. 홍자 다음 곡 불러드리기 전에 저 물 좀 먹고 물 좀 먹을게요. 그 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그때 빨리 사진 찍으면 돼요. 부끄럽네요 그거는 좀. 사진 찍었어요? 맛 좋다. 울산 예루아에서 먹는 물맛 더 좋네요. 왜 지금 물을 먹냐면요, 이 화양연화가 노래가 되게 어렵기도 했지만 두 번째 노래도 어려워요. 우리 여러분들한테 울산에서 오랜만에 이 노래를 좀 불러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. 우리 여러분도 많이 좋아했던 노래니까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요렇게 요렇게 풍선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촉촉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사랑창 부를게요.